저는 지금 경주 보문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문뜰이 경작지로 변해 있지만 이곳에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많은 유적지들이 현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뜰 저 뒤로 명활산이 보이고 있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감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에 불국사와 석굴암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앞에 넓은 뜰에 여러 왕릉과 사찰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은 경주시 구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황복사지입니다. 이 황복사지 바로 옆에는 지금 보시는 낭산이 있죠. 신라의 호곡산이라고 하는데요. 저 산에 선덕여왕릉과 문무대왕의 화장터가 현재 남아있죠. 어쨌든 지금 이곳이 바로 황복사지입니다. 이곳에 3층 석탑이 남아있는데요. 이 석탑 외에도 당간지주와 그 다음에 용도를 알 수 있는 기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은 1942년 6월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해체되었는데 당시 2층 옥회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문이 새겨진 금동 사리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금제 불상도 나왔고 무구정광태 다란이경 등 아주 다양한 그런 사리장원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명문이 새겨진 이 뚜껑은 이 석탑과 황복사의 연역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이 발견되었죠. 아까 보신 그 뚜껑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당시 신문왕의 부인이었던 신목태와 그의 아들이었던 효소왕이 692년 7월에 먼저 죽은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금처럼 황복사를 세우고 3층 석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지금 3층 석탑의 모습인데요. 바로 2층 옥계석 안에서 사리장군과 출토되었습니다. 지금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단부에서 3층 옥계석까지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 아주 양호한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문왕의 왕비였던 신목태후가 700년 6월에 죽었고요. 효소왕이 다시 702년 7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덕왕은 효소왕의 아우였죠. 효소왕의 아우였던 성덕왕이 다시 이들을 추복하고자 불사리,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금제, 아미타불상, 그 다음에 무구정광태의 다란이경. 이 무구정광태의 다란이경은 중국에서 가져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봉안해서 죽은 이를 추복하고자 이 석탑을 개탑, 다시 석탑을 해체해서 그 안에 다란이경 등을 비롯한 사리를 706년 5월에 다시 봉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다시 석탑을 해체해서 추복하는 의미의 사리장원고를 넣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석탑이죠. 그래서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 있고 왜 이 석탑을 건립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탑입니다. 지금 석탑의 세부 치석수법과 양식을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왕실 발원 석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 최고의 신라 석공이 파견돼서 이 석탑을 설계 시공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봐도 이 석탑이 아주 조화롭고 또 각부의 피레가 잘 어울리는 그런 석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 석탑 중에서도 정확한 건립 시기와 또 석탑의 어떤 치석 수법이나 양식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또는 미술사적으로 특히 석탑의 발전 과정, 양식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석탑입니다. 지금 기단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2층 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층 기단을 받치기 위한 호형, 각형의 괴인단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구성을 했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석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탱주도 아주 볼륨감 있게 했고 그리고 상대 갑석의 부연과 갑석면의 높이도 거의 동일하게 상당히 높게 마련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수법들은 아주 전형적인 신라 석탑인데요. 다만 이 석탑에서 약간 흠이라면 흠일 수 있는데 상대 갑석을 바깥쪽으로 많이 내밀지 않게
희석을 했다는 점이 조금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대갑석인데 하대갑석도 상부에 내밀기가 좀 좁죠. 뭐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측면이 이 석탑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석탑과 비교되는 약간의 불안정한 요소를 보이고 있는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층 탑신석을 받치는 각형의 2단 개인이 있고 그 외에 옥계석 5단이 아주 또렷하고 정연하고 직각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리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직선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마부에 풍탁을 달았던 홈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옥계 받침도 각단을 일률적으로 정연하게 높이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죠. 다만 지금 옥계석의 좌우 내밀기를 다소 좁게 했죠. 다시 말해서 탑신석의 좌우 너비에 비해서 옥계석의 좌우 끝이 다소 좁아서 다소 불안정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 석탑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구제의 어떤 취석수법이나 양식 그 다음에 아주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정확한 건립식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석탑이 692년 7월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다시 706년 5월에 개탑을 해서 사리장원구를 봉안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서 7세기에서 8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왕실 발원 석탑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이 석탑의 어떤 학술적, 미술사적 중요성을 아주 높여주는 신라 석탑에서 중요한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